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리깅을 직접 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자동으로 리깅이 되게끔 이제 리깅 세팅을 해서 갖고 와서 이거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줘도 되고요. 여기 안에 믹사모 안에 있는 요 기능을 가지고 여기 안에서 애니메이션을 직접 적용을 해줘도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조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뭐, 컴뱃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면은 컴뱃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여기 칼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이제 칼 뽑는 장면이나 칼 휘두르는 장면이나 요런 이제 모션들이 있어요. 이런 모션들이 그래서 뭐칼 맞고 쓰러지는 장면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직접 여기서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리깅만 해서 갖고 가서 마야에서 직접 그 컨트롤러 세팅을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진행을 해줘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다 우리가 만든 거를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마야로 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익스포트를 자, 캐릭터만 해서 가져갈 겁니다. 칼은 아니고 캐릭터만 가져가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아직 텍스처 작업은 더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여기 이제 믹서모 여러 번더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속눈썹 하는 부분은 좀 이제 같이 또 따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고 지금 제거 같은 경우는 신발이 이렇게 한쪽밖에 없으니까 자 요거 신발까지만 좀 반대쪽에다가 배치해놓고, 자, 히스토리 프리즈, 요런 거, 싹다 정리해주세요. 딱, 요렇게. 그리고 나서, 얘만 FBX로 추출합니다. 여기, 익스포트 셀렉션 가서. 아, 망토도 좀 뺄게요. 망토도 좀 빼고. 자, 익스포트 셀렉션으로 가겠습니다. FBX로 저장하셔야 돼요. 뭐 다른 거할 거는 없고 저희가 뭐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서 자, 익스포트 셀렉션으로 눌러서 요거 추출합니다. 여기 밑에 보면 어디에 추출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뜨죠. 자, 익스포트를 하고 나면 자, 여기 FBX 파일하고 텍스처하고 일단은 저기 G파일로 압축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압축을 뭐 굳이 압축 안 해도 우리는 그냥 리깅한 상태만 갖고 와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회색 모델링으로 이제 올렸다가 다운을 받아서 거기다가 텍스처를 우리가 이제 머테리얼 집어넣어줘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자 일단은 자 텍스처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기본 우리 베이스 컬러가 있기 때문에 베이스 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 아라타 FBX로 제가 저장을 좀 했고요. 요거, 그리고 베이스 컬러가 있죠? 한번 추출을 했었기 때문에, 자, 베이스 컬러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얘랑 옷 부분이죠? 요두 개. 요두개좀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선택을 해준 다음에, 요거, 자, 압축을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여기, 자, 요 집으로 압축하기 있죠? 마켓뉴 아라타 집으로 압축하기. 자, 요거 압축합니다. 그러면 여기 압축 파일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믹사모 여기로 이제 로그인을 해가지고
업로드 캐릭터 여기 있습니다. 업로드 캐릭터. 요거. 자, 요거 눌러주고. 자, 방금 압축한 파일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모델이 이렇게 보이는 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자, 넥스트 눌러서 요거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얘는 턱에다가 가운데 정확하게 얘가 가서 스냅으로 맞춰주니까 턱 배치하고, 그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은 자, 초록색 어디다 붙이는지, 노란색, 핑크색, 그다음에 주황색 어디다 붙이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 맞춰서 진행을 해주면 돼요. 제게 지금 꺼져서 다시. 아, 여기서 이제 친이랑 이제 턱, 그다음에 팔목, 그다음에 팔꿈치, 엘보. 오, 무릎. 그다음에 사타구니 쪽. 뭐 지금 얘가 옷이 이래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그냥 알몸만 가져와서 진행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자, 일단 이렇게 좀 두고, 자, 넥스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탠다드 스켈레톤 지금 65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자, 지금 손가락까지 다 들어가 주는 구조예요. 손가락 뼈까지. 그래서 넥스트 눌러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2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딩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자, 내가 만든 캐릭터가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얘가 두리번 두리번 거리고 있어요. 지금 뭐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여기, 뭐 여기 이제 웨이트가 좀뭐 요런 어긋나는 요런 부분들. 지금 다리가 치마랑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허벅지가 다리 안쪽에 좀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크게 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니까 요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 넥스트를 눌러주면 자, 여기 오른쪽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캐릭터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움직임이나 모션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크게 어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애니메이션 여기 들어가서도 자 한번 볼까요? 스워드라고 검색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작을 이것저것 한번 넣어보고, 지금 제거 봤을 때는 다리 부분에 여기가 이제 조금, 아, 다리 안쪽 부분에서 조금 찢어지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성,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가서 웨이트를 또 잡아줘야 돼요. 웨이트를 또 잡아주면 되고, 아니면은 요거 이제 알몸 자체로만 여기 올려서 해준 다음에, 그 리깅 그 세팅이 되어져 있는 부분을 옷에다가 그대로 또 적용을 시켜주고 망토에다가도 적용을 시켜주면 얘가 옷도 제대로 먹고 망토도 제대로 먹게 돼요. 그 부분들. 그래서 자, 지금 여기까지 일단 보면은 지금 상당히 뭐 모션 지금 들어가져 있는 부분도 보면은 그렇게 크게 어색하지 않은 나쁘지 않은 상태의 리깅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믹사무에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은 요거까지 체크를 했으면 자 요거를 이제 다운 받겠습니다. 여기에 자 우리는 지금 A자 포즈로 모델링을 했어요. 그죠? A자 포즈로 모델링을 했는데 여기서 갖고 가면 이제 T자 포즈로 바뀝니다. T자 포즈로 자 여기 서치에다가 T라고 검색을 하면 T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T 포즈라고 나와요. 이렇게 T 포즈가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제거 같은 경우는 누나를 하나 집어넣기까지 했네. 자, 요 상태 이제 놔주고 이 상태 놔주고 이거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다운로드 받을 때 여기 보면은 자, FBX 요걸로 봤고요. 그다음에 프레임 퍼 세컨 뭐 30이고 스킨 위드 스킨 그다음에 키프레임은 없으니까 요렇게 해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돼요. 요거. 자, 다운로드 해서 뭐 스킨은 뭐 우리가 뭐 텍스처를 따로 한 거는 아니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요 티포즈 FBX를 자, 여러분들 이름 뭐 바꿔도 상관없어요. 여기 티포즈 앞에다가 아라타라고 적고 이렇게 해서 여기 저장해 주시고 이 파일을 자, 마야로 불러옵니다. 임포트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파일 열어서 요거 이제 파일 불러오면은 이렇게 리깅이 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